안녕하세요. 네, 고려인 매거진의 작은 코너인 키즈 사이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인 동포 4세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과학적인 주제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늘상 그래왔듯이 저희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아, 안나 친구부터. 지금 안나 친구와 다이 친구가 있는데 안나 친구부터 네, 자기소개를 한번 자기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남중앙초등학교 3학년 2반 19번 태난나입니다. 네, 19번 태난나. 네,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중앙초등학교 3학년 3반 11번 이다희입니다. I believe. 신기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자주 화면이 아니고 중독. 중독 뭔지 알아요? 중독이 되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알아요?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말할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아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고. 그럼 다이 친구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무언가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거? 무언가에 빠져있는데 중독되면 계속하는 거 엄마 신경도 안 쓰고 그것만 집중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게임이나 스마트폰도 중독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거 중독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운 음식. 그렇죠. 그런 거. TV. 또 놀이터. 놀이터도 중독 있나요? 놀이터는 정상적이지 않나? 네.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위험한 중독이 이제 담배랑 술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 얼음. 얼음 중독도 있어요? 네. 신기하구네. 마요네즈 중독. 왜 마요네즈 싫어?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돼 본 적이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없어요? 없군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해요? 이거 스마트폰이랑 게임 빼고 TV 보는 것까지 합해서. 몰라요. 제가 세봤겠어요. 아니 어떻게 세요 시간을. 알겠어. 오늘 안나 친구 기분이 조금 안 좋나 봐요. 그런데 제 동생 알고 있는데 컴퓨터 중독됐어요. 동생 나이 어리잖아요. 5살. 그런데 계속 컴퓨터만 봐요. 컴퓨터 뭐 새벽 봐요? 1시까지 보려고 해요. 그렇구나. 할머니한테 다른 거 새로운 거. 아니 다이 친구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한번 다이 친구 뭐 말할 거 있나요? 저는 춤이나 노래 연습에 중독된 거. 그건 정상이고요. 중독. 저는 그렇군요. 춤을 하루에 6시간 하고요. 노래를 1시간만 해요. 자,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 다가오는구나.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사실은 잠이 올 때 노래를 부르면 잠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해요. 잠잘 때 노래 부른 적도 없고 춤춘 적도 없고 생각만 했는데. 근데 막 여기 학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어디서 기다릴 때 지루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좀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내는 게 그래요. 예. 걸어갈 때 노래 부르고 가요. 진짜요? 어떤 노래를 자주 불러요? 시그널. 시그널? 그 찌릿찌릿 그거요? 네. 조금만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이건가요 이거?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그럼 지금 우리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좀 안나 친구랑 다이 친구 조금 피곤한데 한번 우리 잠을 깨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그럼 노래를 하나 불러볼 건데 고르세요. 첫 번째 아이유 좋은 날. 좋아할래요. 진짜로? 이거는 아이유 좋은 같이 불러요. 날.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너무 고음이니까 같이 부를게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꿈이 메인 보컬이니까. 네. 노래가 예 시작됩니다. 가사는 알아요? 네. 네, 이 가사 모를 것 같아서 화면에 준비했어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안했을 척 지워버린 척 다음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은 잘라서 고개 들어 그러지 못하게 더 살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좋다. 무슨 말을 하지 모르는 그 모든 말도 하늘 위로 끝나요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 말 나는요 나는요 오빠가 누나가 있을까요 과연? 나 I'm in my feel beautiful day 아 시끄러 안 된 것 같아요 아 조금 돼요 그쵸? 조금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아, 짜증나서 난 상담금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주제는 한국에는 곤충으로 만든 요리가 있다 입니다 네 어때요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나면 보죠? 무슨 요리가 있나요? 벌레로 만든 쿠키 벌레로 만든 볶음 요리 벌레로 만든 초밥 벌레로 만든 튀김 드링이 있어요 네 솔직히 믿음쌤은 어렸을 때 메뚜기 알아 메뚜기? 메뚜기 튀김 먹어봤어요 저 개구리 먹어봤어요 네 이게 맛있어. 일단 저 메뚜기 튀김 먹은 소감을 말해볼게요. 어렸을 때 미디엄쌤이 어렸을 때 아마도 안나랑 다이쯤의 나이였을 거예요. 한 10살? 그때 추석 알아요? 추석? 추석이 되면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했어요. 농사인데 농사하는 밭에 가서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콜라 페트병. 이런 사이다 페트병에 그거 들고 가서 막 삼촌 아니면은 막 작은 아빠 아니면은 막 우리 여기 막 아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촌 형아 누나들이서 메뚜기를 잡았어요 잡아서 페트병에 넣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은 후라이팬에 메뚜기를 넣고 뚜껑을 닫고 기름을 넣고 소금도 넣고 막 약간 튀기듯이 비슷하게 약간 막 볶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처럼 약간 검 갈색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른들은 맛있다고 막 잘 먹었는데 믿음쓰면 좀 그래서 좀 먹기가 솔직히 좀 그러잖아 메뚜기 막 튀겼는데 막 메뚜기 얼굴 막 다 붙어있고 날개 붙어있고 다리인데 솔직히 좀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궁금해서 메뚜기 다리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안 딱딱하고 되게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약간 꼭 뭐지? 과자 알아요? 과자? 옛날 과자? 막 새우 꽃게 그거 좋아해요 저희도 약간 새우 맛이 좀 부드러운 새우 맛이 조금 나갔었어요 바삭바삭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 미디어셉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솔직히 벌레 요리를 만들잖아요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건강 예 솔직히 말하면은 미디어셉은 또 중국에도 한번 갔거든요 전갈 뭐 알아요 독 있는 거 그것도 꼬치로 구워서 요리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미드쌤 안 먹어보고 미드쌤 친구가 가위바위보 해서 져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그 TV에서 보면 어떤 전갈 먹었는데 어른 전갈 맛없다고 해서 그쵸 안나는 무슨 맛 날 것 같아요? 전갈 구이 튀김 막 이런 거 맛없을 거 그렇죠. 근데 친구가 먹어봤 다이 친구 말해보세요. 아기는 그래도 맛이 있다고. 아기 전갈은. 근데 미디엄센 친구가 이거 전갈 튀김인지 구인지 모르는데 그걸 먹어봤는데 의외의 맛이 났대요. 치즈 맛이 났대요. 응? 부드럽고 뭔가 고소한 약간 쫀득쫀득한 치즈 맛이 났대요. 이제 네 번째 주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는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인정. 왜 그런 것 같아요? 안나 친구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저주 걸린다는 거. 믿음쌤이 그래서 믿음쌤이 한번 공부를 하고 많이
책을 보고 한번 알아봤는데 왜 빨간색으로 쓰면 이름이 죽을까 해서 한번 이유 알아봤더니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 알아요? 중국? 중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검정색으로 이름을 써요. 근데 이제 왕 알아요? 왕. 그 왕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썼대요. 왜냐면은 특별한 사람, 힘이 제일 센 사람, 그리고 약간 특별한 사람 이름만 빨간색으로 썼대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 좋은, 그러니까 좀 귀한 사람은 빨간색으로 쓴다 해서 많이 따라서 썼대요, 빨간색 이름을. 그렇게 쓰니까 왕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나만 내 이름만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왜 너희들도 빨간색 이름을 쓰냐? 라고 해서 그때 약간 빨간색으로 이름을 따라 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였대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랑 한국이랑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중국 나라에 많이 전쟁도 하고 많이 이런 게 있어요.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만약에 옛날에 그때 당시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왕이 죽일지도 몰라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려온 거래요.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나 친구 혹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 이름 쓰는 것처럼 안 좋은 거 있어요? 에 다이 친구 말해보세요. 하얀색. 하얀색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아닌데 네. 이름 쓸 때. 왜냐하면 어떤 종이에다 만약에 어떤 흰 종이에다 이름 쓰잖아요. 예. 흰색으로. 그럼 제가 투명인간이라는 말 들을 것 투명인간 같다고 그런 것 같아서 나만 빼놓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한국에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4층 건물 알아요? 4층?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4층을 누르려고 보면은 숫자 4가 없고 F. 네, F가 F층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왜 그럴 것 같나요? 아니, 한자로 사가 죽음을 숫자. 오,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한자로 사, 숫자 사가 죽을사. 네, 맞아요. 죽을사. 그러니까 사, 숫자, 우리는 숫자를 사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하는 게 한자의 죽을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기분이 안, 빨간색처럼 이름 쓰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고르의 매거진의 키즈 사이언스 코너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안나랑 다이 친구 많이 힘들었죠? 네. 예, 오늘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덧 100년이란 시간이 흘러 4, 5세의 고르의 동포의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영주권도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의 법이 개정돼서 많은 고려인 친구들이 밝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지내도록 부족하지만 저희 고려 FM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